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를 오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아, 지금 오늘 좀 하락이 났죠? 근데 실제 어제도 하락이 났어요. 개파락.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락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었고. 자, 오늘 중요합니다. 왜죠? 오늘 다행히도 오늘도 빠졌지만 21선에 그래도 걸쳐 앉았습니다. 자, 21선이 굉장히 주식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차트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 이하로 더 빠지지 않는다면 자,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오늘 왜 그렇죠? 시장이 다 빠졌죠. 어제도 3%씩 그 코스피, 코스닥이 3%씩 다 급락했죠. 근데 오늘 역시나 상승 출발하는가 싶더니 다시 쭉 빠졌어요.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장이 정말 힘듭니다. 어려운 힘든 어떻게 보면 출렁출렁 거리는 다리를 여러분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반영하면서 시장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목표가 설정을 아무리 백날 한다고 하더라도 목표가의 수익권을 팔기가 어려워요. 왜죠? 시장이 흔들린데 남아나는 종목이 없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서 4개의 종목만 상승이고요. 나머진 다 하락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시장 종합인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종목 합쳐서 5개만 상승, 나머지 다 하락입니다. 자, 이런 장에서 남아날 종목 없습니다. 당연히 조정이 나왔겠죠.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캔들을 잘 보세요. 어제도 이런 캔들이 나왔고 오늘도 이 캔들이 똑같이 나와주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 캔들 의미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출발하기 이전에 해주실 게 있죠? 네,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꼭 한 번씩 눌러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누른다고 돈 드는 거 아니죠? 한 번씩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캔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캔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캔들입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자, 급등 나왔고 급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나오겠죠? 중요한 건 이런 캔들을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세력주, 작전주 이런 것들을 7년 동안 실제 강의를 하고 있고 20년 동안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캔들의 의미는 역망천 캔들인데요. 대부분 세력들이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자, 차트로 그려보면 장 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다 갑자기 장중에 빼버리죠. 그리고 종가 마감 직전에 시가보다 낮게, 시가보다는 높게 이렇게 마감하는 것이 역망치형 캔들이다. 그래서 세력들이 보통 흔적을 남기는 캔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캔들은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캔들이고 다시 한번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하는 캔들. 소위 말하면 매집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캔들이 지금 연출됐죠. 그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던 날도 잘 보세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날마다 대부분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연출되고 있다. 자, 뭐죠? 세력들이 해먹고 나갔다가 다시 사는 모습입니다. 아셨죠? 해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해먹고 다시 사는 겁니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셨죠? 그걸 아셔야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은 화학하고 철강이 가고 있어요. 화학하고 철강의 대표 주자가 뭡니까? 화학은 LG화학. 자, 철강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현재 앞으로도 상승이 갈 건데,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자, 배터리 쪽에 가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는 배터리 기업이고, 하나는 또 양극재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예전에도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린 게 뭐죠? 첨단, 케미칼, 에너지. 자, 이런 업종이 급등 전야다. 앞으로 급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나라가 실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지금 쌉니다. 조금 높다고 해봐야 포스코 퓨처엠이 약 3.5배 정도 수준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현재 몇 프로? 밸류에이션이 0.5배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완전히 너무 싸다. 자, 말씀드린 대로 LG화학이나 포스코 홀딩스가 지향하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넥스트라 에너지입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입니다. 자,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기업을 알고 계셔야 돼. 넥스트에라 에너지 기업이요. 이 기업을 지향합니다. 자, 이 기업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죠. 태양광과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든다.
그래서 이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넥스트 에라 에너지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몇 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7배예요. 자, 시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7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는 0.5배 수준이니까 얼마나 낮은지 여러분 눈으로 봐도 그냥 딱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밸류에이션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날 급등 7% 나온 게 급등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할까? 여러분들은 그걸 봐야 되는데, 제가 홀딩스를 이야기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첨단이 붙으면 앞으로도 정말 길게 보면 수십 배도 갈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단기 순이익률이 24%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갭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너무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나왔겠지만, 실제 지금 앞으로 어떤 이슈가 빵 터집니까, 이번 달에? 네, 18일에 뭐죠? 9월 18일.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지금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빅컷으로 0.5포인트 이상이 나올 것으로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수혜주가 어느 주 같으세요, 여러분들? 바로 1등 수혜주는 화학과 철강입니다. 그래서 화학과 LG화학과 포스코홀드 쪽으로 지금 이제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이 정도는 상습 초입의 국면이다라고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죠? 상승 초입이다.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상승으로. 자, 포스코홀딩스야말로 정말 첨단 미래 에너지라는 케미칼 이런 거죠. 포스코홀딩스도 케미칼, 첨단 케미칼 에너지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어요.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현재 아까 몇이라고 말씀드렸죠? 0.5.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넥스트 에너지의 기업과 비교했을 때 7배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아직도 30배 이상 격차가 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어디로 지금 주목되고 있어요? 네, 바로 포스코홀딩스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설명을 간단히 드릴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요. 자, 영상 끝에 앞으로 얼마나 목표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 드리도록 할 건데, 오늘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크게 무료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한 3, 4분 정도 집중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자, 2차 전지.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이제 진행 중이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공매도 잔고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지금 줄고 있어. 2007월부터. 올해 7월부터. 그래서 이게 2026년 초까지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이에요. 자, 2차전지 내릴 거라고 베팅했던 자금들이 슬슬 저점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공매도가 쇼친 거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커버링 자금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쇼커버링 잔고가 실제로 지금 7월부터는 뭐라고요? 급격하게 줄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량이 줄고 있는 것만큼 2차전지 현물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하다는 게 그리고 뭐죠? 주식은 뭡니까, 여러분들? 자, 주식은 결국 재료와 수급입니다. 자, 쉬이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급이 아무리 좋아도 재료가 없거나 이러면 다시 밑으로 하방으로 꽂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의 완성은 재료와 수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결국은 돈이 들어와줘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긴데, 자, 개미들 돈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줘야 올라가죠, 우리나라 시장은. 자, 최근에 보시면 바닥권에서 2차전지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굉장히 이 구간에서 많이 사고 있다. 오히려 보시면 포스코, 잠시 보세요. 자, 최근에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 자, 누가 계속 사고 있습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계속 사고 있죠.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사고 있어요. 8월달, 7월 말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기간도 사실 중간에 만 원, 만 8천, 뭐 3만 5천 이렇게 팔긴 하지만 실제 산 물량이 훨씬 더 많죠. 금융 투자도 사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밸류에이션이 0.5면 굉장히 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로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계속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간만에 역대급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 기준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만약에 잘 갖고 계시다면 정말 보석과 같은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대응만 잘 하신다면 엄청난 돈벼락도 맞을 수 있다. 특히 이 낮은 저가에 사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자리가 좋고 수급이 좋고 포스코홀딩스가 재료가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만약에 지금 예전 읽어보세요. 예전에 특히 50만원대에서 60만원대 많이 물려 있어요. 지금 이 방송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나의 내 얘기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텔레그램방에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포스코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이랑 소통을 해보면 다 50만원대, 60만원대에서 갖고 있어요. 많이 물려 있는 거죠. 지금 금액이 35만원이 아직 안 되니까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근데 만약에 주가가 40만원대까지 빠져 또 샀어요. 그죠? 40만원까지 빠져서 또 지금 또 샀어요. 막 이러면서 물타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포스코홀딩스는 꼭대기에 70만원이 꼭대기예요. 70만원에만 잡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저점 40만원, 50만원, 60만원도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주식을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실전 매매를 20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요, 대부분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1번, 매수를 아주 저가에 매수하겠다. 2번, 매도를 고가, 최고가에 매도를 하겠다. 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자, 주식은 매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매수를 저가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에 내가 들고 있던 고가, 자, 잘 팔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잘하는 겁니다. 자, 만 원에 사신 분과 예를 들어서요. 아니, 포스코홀딩스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50만 원에 들고 계신 분과 40만 원에 들고 계세요. 자, 근데 A라는 50만 원 들고 계신 분은 70만 원에 팔았어요. 얼마 이득입니까? 20만 원. 자, 40만원 들고 계신 분은 45만원에 팔아버렸어요. 얼마 이익입니까? 5만원. 자, 극단적인 예가 아니에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분이 포스코홀딩스 60만원에 들고 있었어요. 자, 어떤 분은 50만원에 물렸어요. 자, 10만원 더 저렴하게 들고 있죠. 이분은 70만원이 올 때 고가라고 생각해서 팔았어요. 근데 이분은 90만원까지 기다렸어요. 누가 수익입니까? 이분이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에 내가 들고 있든 간에, 자, 매도를 잘하면 돈벼락,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는 게 주식이다. 그러나 잘못 매도하면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본전에서 팔거나,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할 때 어떤 중가를 상한가를 가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 아니면 연상을 가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상한가와 연상 가는 그 금액까지 기다려서 파시는 개인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차트를 일봉이 아닌 주봉으로 보잖아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동을 그려요. 이 분봉을 보시면요. 보실게요, 오늘. 자, 이게 오늘 분봉이에요. 분봉. 이렇게 미친 듯이 파동을 그린단 말이에요. 자, 고점인데 팔려고 할 때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떨어질 때 살려고 했더니 다시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분봉이 파동이 엄청 큽니다. 자, 여기서 견딜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상한가 가려고 기다리려고 했다가 급락하게 갑자기 나오면 갑자기 확 팔아버리죠. 손실 안 보려고. 그리고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추격매수 등에 올라타죠. 등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물리죠. 그래서 결국 주식은요, 저가에 잡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가보다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매도를 잘 하시는 거다. 자, 매도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도만 잘 하셔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자, 옆집의 아줌마가,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포스코홀딩스를 나처럼 똑같이 들고 있는데 50만원에 갖고 있어요. 자, 나는
40만 원 저가에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 계속 분할로 매도해서 계속 수익을 챙겨서 100% 수익 봤어요. 나는 본전권에 와서 본전이다. 아, 이러고 팔았어요. 누가 수익입니까? 당연히 이쪽이죠. 그래서 매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고 매도의 영역이라고 디테일하게 보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타점으로 누군가는 뭐다? 쪽박을 찰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돈벼락에 맞는 대박을 불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에게 제가 무료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자, 이겁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20년간 실전 투자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7년 정도 세력주 연구하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반드시 수익나는 주식 공략법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주식 라디오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무료 선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010-7542-1669번으로 포스코라고 넣어주세요. 자, 포스코라고 이 번호로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저기 아무데나 들어가지 마시고요. 실제 방송을 하고 실전 투자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자, 어떻게 보면 방송도 잘 선택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무료 소통방 참여하시면 자, 누구보다도 실시간으로 매도를 잘하는 실시간 전략을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개인과 개미분들은 정보가 많이 늦죠. 저도 주린이 시절 때 정보라고 하는 건 다 기사하고 뉴스였어요. 아니면 소문이었거나. 자, 누구보다 신속한 정보, 발빠른 정보를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실시간 어떻게 보면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노려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포스코홀딩스. 자, 이런 매수 타점 그리고 실제 수급이 꼬이는 이 세력들의 패턴도 여러분들 제가 뭘 강의한다고 했죠? 세력주 강의. 자, 이런 것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요.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포스코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요즘 링크 많이 오죠?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문자에다가 김선영 하트 이렇게 보낸 게 시그널입니다. 요 문자를 클릭해서 소통방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바닥 이렇게 개파락은 여러분들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시장 설명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지금 미쳤죠? 자, 우리는 변동성 장입니다. 현재 시장은. 자, 그리고 다리로 말하면 일반 다리가 아니에요. 출렁다리예요. 지금 현재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출렁다리 건너보셨어요? 네, 저는 매일 건너봤어요. 매일은 아니고 매달.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가면 간혹 출렁다리가 나오거든요. 자, 가막산에 가도 출렁다리가 있죠. 자, 출렁다리를 건너는 기분이 어때요? 잘 생각해 보시면 흔들흔들 되고 앞에서 무거운 사람이 갑자기 뛰어가잖아요. 그럼 더 많이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출렁다리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서 저는 잡고 건너가요. 일반 다리라면 그냥 견고하니까 건너가겠죠. 자, 이런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는 장세예요. 올해 11월 달까지는 굉장히 심하게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1번 뭐죠? 금리 인하 이번 달 18일에 모두 다 0.5포인트 빅컷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자, 매파적인 제롬 파월이 만약에 한 포인트만 금리 인하를 한다면 또다시 시장은 실망으로 인해서 급락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11월 15일이 뭡니까? 네, 미국 대선이죠. 자, 미국 대선에 만약에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결과가 계속해서 물 위로 올라오면 자, 흔들릴 수 있어요.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네, 우리나라도 지금 13회째 금리를 동결했죠. 한은에서. 자, 근데 14회차도 혹시라도 동결이 나온다면 또다시 시장은 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5일날 미친 급락이 나왔어요. 코스피 코스닥이 무려 8에서 11% 빠졌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렇게 하루 만에 크게 빠진 적은 없었어요. 하루 만에. 자, 이렇게 미친 게 빠진 게 뭐였어요? 경기 침체 우려였어요. 미국에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뭐였죠?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한다고 했고 일본은 어땠습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자, 엔캐리 청산이 나왔습니다. 자, 또다시 한번 엔캐리 청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9월 18일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돼서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는 급등이 나올 수가 있지만 재료가 소멸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재료가 소멸이 되면 다시 꼬꾸라질 수 있어요.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주식은. 자, 여러분, 그래서 시장 굉장히 현재 올해 연말까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당황하시면서 물릴 수 있죠. 현금을 반드시 포트폴리오 안에 30% 이상 갖고 계셔야 돼요.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공포에 매수를 하고 기회를 잡고 저가에 매수를 노립니다. 큰 손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공포 시장이 오면 굉장히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분들이 만약에 현금 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려버려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통방에서 그런 것들을 시장 설명을 하면서 현금을 보유하실 수 있도록 단기 종목도 내보내드려요. 하루에 그래서 매일 5% 수익을 먹는 게 목표입니다. 한 달이면 그래도 100%죠. 자, 그래서 우리 무료 소통방 선물로 드릴 거니까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구독 눌러주면서 이 번호로 포스코라고 보내주시면 자,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락장이거나 변동성장에는 반드시 현금이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영상을 이제 포스코 주주님들을 위해서 찍어드렸고, 현재 시간은 12시 45분입니다. 점심 식사하고 계실 건데,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장이 빠지니까 맥없이 주저앉으니까 힘드실 텐데, 자, 주식은 누구에게 맡긴다? 좋은 멘토에게 맡긴다. 그래서 무료 소통방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